안녕하세요, 여러분. 소금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썰을 오랜만에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나만 안과랑 눈가에 손을 가져다 대는 게 무서운가입니다.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요, 그냥 제가 그런 편이라 그런가 봐요. 어쨌든요, 웹캠 위치가 이상해가지고, 아바타 고개가 잘안 맞는 거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정면을 좀 봐줘. 어이? 어이? 보여주기 힘드네. 어쨌든 간에, 저는 이상하게 눈이 이제 다치면 엄청 아픈 부분이잖아요. 인간 급소 중에 하나죠? 사실 눈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눈곱 같은 거 꼈을 때, 뭐, 가려웠고 간지러우면 세수도 좋지만, 일단 세수를 하려다 손에, 눈가에 손을 가져가게 되고, 눈을 비비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그렇다고 안 씻는다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런 것까진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안과를 갔을 때. 아, 너무 무서워요, 안과. 눈동자가, 워낙 급소다 보니까, 아플 거라는 게 예상이 가서 그런가? 그리고 눈을 오래 못 뜨고 있겠어요. 눈을 이렇게 삐면 빡쳐가지고, 자, 눈 뜨세요, 눈 뜨세요, 이러면은, 눈꺼풀에 손을 가져가잖아요? 인간 이제 본능이라는 게 급소에다가 이제 손가락 갖다 대고 막 이물질을 막 들이대면은 뇌에서 인식을 해갖고 아 이거는 위험한 거다 찔리면 아프다 이러고 눈을 막 감게 되잖아요. 제가 두려움을 없애려고 머릿속에 아무 생각을 안 해도요 반사신경처럼 눈에다 손을 갖다 대면 당연히 눈이 감기잖아요. 일단 안과에서 눈 뜨세요 했을 때 눈이 안 떠지는 게 그게 제일 힘들어. 그리고요 치과는 어릴 때부터 잘 갔어요. 치과 끝나고 나면은 사탕도 주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입 벌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알아서 징, 윙 이러면서 막 치지직거리다가 그냥 끝나. 그래서 별 생각 없었어. 저는 치과는 별로 안 무섭거든요. 신경치료도 받아봤고요. 아직 임플란트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랑니도 수술해서 뽑아봤고 마취까지는 안 해봤어. 그 전신 마취는 안 하고 이빨 마취, 잇몸 마취는 해봤어. 이빨 마취라면 좀 이상한가? 뽑아서 잇몸 마취는 해봤고요. 크라운으로도 씌워봤고, 비싸게 돈 주고. 그때 회사 다닐 때라 돈이 많이 없었는데도 그 정도 돈이 있었어가지고 다행히 월급 받아갖고. 신경치료도 해봤는데, 그렇게 아프긴 한데, 죽을 만큼 아프진 않았다. 솔직히 사랑니 뺐을 때도, 그때는 아팠지. 피도 나고 막 거지도 물었고. 근데 그렇게까지 막 심하게 아프지 않았어요. 제가 제일 많이 아파본 것 중에 병 하나는 노로바이러스거든요. 근데, 어쨌든. 안과는 진짜 저는 무서운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공감이 좀 가실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 눈화장이 아이라인이 제일 무서워요. 점막 채우는 거한 번도 해본 적 없어. 너무 무섭지 않아요? 살덩이에다가 눈 아래쪽에 점막이라고 해서, 그걸 채우는 게, 어우, 난 너무 끔찍해. 실수로 팍 쳐갖고서 눈막 날아갈까 봐 너무 무섭고, 눈 찔릴 것 같고, 색깔 채우는 거잘안 지워질까 봐 무섭고, 지우다가 눈에 들어가면 엄청 따가울 것 같고, 대체 화장을 그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 몰라. 연예인분들 제일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 걸리면은, 그런 분들은 이제 아예 눈 화장을 포기하시겠죠? 돈 받고 이쁘게 바꿔드릴게요 하는 분들도 포기하실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무서워하면은. 제가 썰 하나를 풀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치통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저 진짜 살면서 그런 적이 단한 번도 없었는데요. 원인도 충치가 아니야. 갑자기 막 이빨이 엄청 아파져갖고 비명이 나올 정도로 아파갖고 비명 소리를 막 지른 적이 있거든요. 그러고 치과를 갔어요. 치과에서는 충치가 아니래. 그냥 신경 문제래요. 그래서 신경외과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약을 먹었어요. 급하게 약국에서 투스딘인가? 이름 잘 기억이 안 나네. 그 신경 통증 완화해준다 해서 먹었는데 약 먹으니 갑자기 나았어. 그래서 치과도 굳이 갈 필요도 없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봤죠? 충치가 아니래요. 갑자기 아파하고 그렇게 아파본 적이 있어요. 이빨로도. 근데도 충치나 치과보다는 안과가 더 무섭고요. 제가 고등학생 때인가 대학생 때 초반에 청소를 하다가 제가 이제 만들기를 먼저 워낙에 좋아하는 유튜버거든요. 그래서 제 정상 초기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들기 재료가 굉장히 많았어요, 집에. 그리고
워낙 만들어 본 것도 많아요. 제 영상, 옛날 영상 보시면은, 네온사인도 만들고, 무드등도 만들고, 미니어처 집도 만들고, 조립도 하고, 만들기 유튜버라고 해도 사실, 무방할 정도로 많이 만들었는데, 아닌가, 영상은 안 남아있나? 안 남아있으면 좀 아쉽다. 네온사인도 만들어 본 적이 있어. 만약에 없다면 나중에 한번 영상 찍어서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귀걸이나 귀찌, 액세서리 같은 거 되게 잘 만들거든요, 제가. 판매 퀄리티 될것 같은데? 근데, 저도 만들기 많이 했었다 보니까, 집에 철사 같은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통에서 연필 같은 통 있잖아요. 왜, 동그란 긴 통. 그것도 제가 만든 거였거든요. 프링글스 통에다가, 책지 같은 거, 이렇게, 뭐라고 하지? 그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스티커 같은 거 붙이는 게 있어요, 다이소에. 그걸 붙여갖고 물고기 모양으로 되게 이쁘게 잘 만든 거에다가 철사를 넣어놨었는데, 안 빠지는 거야. 청소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당겨도 안 빠지는 거야. 근데 그때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왜냐면 방청소하라고 엄마, 오빠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식량이라니까 막 잡아 당긴 거지. 그러면 안 됐는데. 제 철사가, 어때요, 여러분? 식량 나가죠. 힘을 많이 좀 구부러진 상태에서 당기면은, 서재상 어쩔 수 없이 튕겨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눈알에? 팍! 그러면은, 아, 진짜. 저는 그때, 악! 했어요, 처음에, 순간에, 진짜. 그, 악! 이게 아니라, 악! 이런 이상한 소리가 나요. 진짜, 딱 찍으려면은, 눈앞이 번쩍하고, 빨개지면서, 앞이 잘안 보여요, 그때부터. 그리고 막 흐리게 보이고, 나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어. 깜빡깜빡깜빡깜빡 이러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 좀 큰일 나는 건가? 근데, 저는 그때까지 위험도를 못 느꼈습니다. 왜냐? 학생이었고요, 일단은. 그리고 그게 위험할 걸 생각 못 했어. 눈이, 물론 급서긴 한데, 난과에 가기 싫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 무서운, 병원이 무서우니까, 최대한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이러고 안간 거지. 근데, 한 5분도 안 지나서,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원래 안 아팠거든요. 순간만 아프고, 아, 괜찮겠지. 저는 긁힌 걸 거야. 뭐, 박힌 것도 아니고, 눈알에. 살짝 찔린 거겠지? 살짝 눈, 암막, 각막만 살짝 긁힌 거겠지? 근데 여러분, 눈은 각막이 살짝만 긁혀도 제가 알기로는 실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걸로 알아요. 제가 일단 그 위치에 잘 맞게 다쳐야 되겠죠, 아무래도. 다치지 않는 게 최고지만. 급소를 찔리는 순간, 실명될 위험도 높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가족한테 참다가 얘기를 했어. 근데 가족들이 안과를 무조건 가봐야 된대요. 그리고, 시키지 않았어도 저는 갔어야 됐어요. 왜냐면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나기 전에, 한 8분? 됐을 때 비명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 아파진 거야. 이제 그 통증이 참을 수 없는 지경이 이제 이르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됐는데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거는 민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막그 생명이 진짜 위장이란다. 위험이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앰뷸런스를 많이 타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실명되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빠른 조치가 필요할 만큼 통증을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엔 119를 불렀습니다. 사설, 구급차였기 때문에, 앰뷸런스였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나왔어요. 기본 비용만 8만 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검사비, 약값에서 10만 원 넘게 나왔죠. 의료보험도 잘안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거는 왜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됐었나? 기억이 잘안 나네. 근데 아마 못 받은 걸로 기억해요. 어쨌든 간에 돈이 중요한 거보다 눈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에, 큰 병원에 갔죠. 그랬더니 대기실에 진짜 실려오는 사람도 있었어. 제가 앰뷸런스를 처음 타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뭐 신기하다 이런 게 없어. 그냥 아프니까 누워만 있게 되고, 생긴 것도 많이 못 봤, 자세히 못 봤어요. 그냥 아팠어요. 그냥, 아, 내눈 멀쩡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도착했을 때 대기를 하는데, 막 화가 나요. 사람이 아프면은 이상하게 화가 나. 그게 화낼 일이 아닌데도, 아, 빨리 좀 받았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 생각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나보다 더 위급하고, 좀 많이 아픈 분들이 온다는 거. 그때는 제가 학생이었어서 그런지 철이 없었어요. 그래서 화가 났는데, 솔직히 참았죠. 좀 짜증이 나긴 했는데, 대놓고 사람도 아파 죽겠다는데, 제가 막 숨길 수 없잖아요. 아, 나좀 빨리 봐줘라! 이러고 막, 이제 림프를 깨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앉아있는데, 실려 오거나, 진짜 아픈 분들이 있어서 더 조용하게 됐죠. 그래, 참아야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프겠어. 막 절단도 돼서 오는데, 끔찍한 광경이 막,
있잖아요. 불에 타서 누워 있는다든지, 화상을 심하게 입었다든지. 아무튼 그래서 좀 기다리다가 너무 아파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구급차 타고 병원에 가면은 그걸 뭐라고 하지? 야간에 아니라 야간이 아니라 아침에도 그 응급 환자만 있는 대학 큰 병원들 막 있잖아요. 그 기억이 안 나, 이름 갑자기. 죄송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럼 병원에 갔는데 대기하면서 이제 너무 아픈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야, 슬슬.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의사는 아닌 것 같은데 남자 간호사분들도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남성 간호사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무 못 견디겠다. 눈이 진짜 실명이 될것 같다. 그러면서 상황을 설명을 했죠. 근데 계속 기다리래요. 근데 이제 저희 큰오빠 같이 갔는데 큰오빠는 그런 거잘못 견디는 성격이거든요. 대놓고 얘기했어요. 설사에 눈이 찔려갖고 실명될 수도 있는데 그냥 기다리라는 게 말이 되냐. 물론 더 아픈 분들도 있지만 내 동생 눈도 앞에 영원히 안 보이면 책임질 게 아닐 텐데.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좀 아는 거지. 처음엔 몰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안연고라고 해서 눈에 넣는 연고가 있어요. 처음 봤을 때도 그때 신기했는데 후시딘 같은 거 상처만 바르잖아요. 네, 눈에다 바르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눈에다 어떻게 넣느냐. 그냥 짜서. 그냥 바르지 않아도 그냥 눈 깜빡깜빡깜빡깜빡하면 발려요. 별로 안 아파, 생각보다. 처음에 넣을 때 무서웠거든요. 안약도 잘못 넣었는데, 초반에 제가. 지금은 넣었는데, 옛날에 못 넣었어,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제 안연고는 아예 눈에 직접적으로 바르는 거니까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끔찍해 했는데, 안 넣으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그냥 넣었죠. 사람이 목숨이 위험하면 안할 것도 하게 된다고. 그리고 넣었는데, 세상에 신세계. 덜 아파, 이제. 그리고 그 안대 같은 거를 눈에다 착 붙여주셔가지고 안대를 한쪽 눈 안대를 하고 중2병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진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별로 안 났어. 그 갔는데도 조치가 그냥 연고 넣고 안약 처방받고 끝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너무 아픈 거예요. 실명이 될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하루 지나고 이틀 정도 지나고 진짜 실명 가까이 된 것만큼 앞이 거의 안 보여 간 때쯤에 안과를 딴 데로 갔어요. 동네 근처에 있는 잘하는 안과를 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 심각하다. 진짜 실명될 수 있다. 이거는 진지하게 심각한 거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그냥 찔린 거기만 하고 살짝 긁힌 거 아니에요? 이랬는데 각막 부분에 손상이 제대로 될 수가 있을 정도로 위험하대요. 그래서 보호 서클렌즈 같은 걸 껴야 된대. 저는 서클렌즈 단한 번도 껴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무서운 거야, 진짜. 아, 진짜 무서운 거야. 서클렌즈 한 번도 껴본 적 없는데다가 학생 때막 눈이 뽑으려고 끼고 특히 연예인분들도 막 끼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눈에다 서클렌즈 낀 적이 없거든요. 너무 무서운 거야. 근데 의사분이 간호사를 불러가지고 억지로 이제 의자에 앉혀갖고 넣어야 된대. 눈 크게 뜨고 있으래. 내눈 찍고 깜빡깜빡깜빡하니까 막 혼내면서 저를 의사 선생님이 아니 실명되고 싶으세요? 가만히 있어요 제발. 이거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지하게 앞이 안 보일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당신의 이제 미래가 80년 이상을 안 보고 살고 싶으냐. 무서웠지. 협박이 아니고 의사가 하는 말이니까 신빙성이 가잖아. 그래서 이제 눈을 억지로 이렇게 부릅 뜨고 시작. 눈을 막 깜빡일 때마다 눈을 억지로 뜨고, 눈 깜빡일 때마다 억지로 뜨고 이랬는데, 이제 눈 밑에 간호사님이 자막하고 주셔가지고 억지로 막 밀어 넣었어요. 그래서 서클렌즈 꼈거든요? 근데 위로 올라가거나 들어 올려지거나 할수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데, 응급 상황이니까 급하게 넣었겠죠? 그러고 또 안약을 넣어 주셨어. 근데 안약 넣는 것도 무서웠어. 그눈 뜨고 검사하는 것도 힘들었고, 눈꺼풀이 너무 아파, 일단. 그러고 해서 이제 보호 렌즈를 꼈는데, 집에 가서, 안약을 넣고 꾸준히 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한 1, 2주인가? 2주쯤 뒤에 오라 그랬는데, 2주 뒤에 병원을 갔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서클렌즈 빼기죠? 와. 난 넣는 것도 이렇게 무서웠는데, 진짜 여성 혐오나 남성 혐오라는 게 아니라, 눈 화장도 진짜 무섭단 말이에요. 여성분들이 뭐, 공감에 좀 가는 분들이 있을 거라 얘기하긴 했는데, 남성분들 서클렌즈 안 넣는다, 화장을 안 한다, 이게 아니고, 대체적으로는 여성분들이 많이 하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것도 무서워하는 제가
렌즈를 뺀다고? 넣는 것도 힘들게 넣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 세상에나 끝났다 너무 무섭다 근데 또 눕혀가지고 억지로 뺐죠 검사도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보험은 안 됐습니다 8만원 이하였기 때문에 실비는 8만원 이상이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실비 말고 의료보험 적용은 됐던 것 같아 그래도 돈이 좀 많이 나왔어요 한 2, 3만원? 4만원? 꽤 나왔고 안과 비용으로는 좀 많이 나온 건가? 잘 모르겠네 치과보다는 덜 나온 거죠 근데 그래갖고 이제 렌즈를 빼고 검사를 하니까 다행이다 손상이 된 게 좀 렌즈가 보호해주고 안약도 꾸준히 넣다 보면 나을 수 있다 그래서 검사를 해봤는데 지금 완전히 나았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안약 넣을 때마다 너무 아프고 눈물 나고 진짜 안 돼 막 살짝만 스쳐도 막 죽을 것 같고 눈이 화끈화끈거리고 그 통증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너무 아팠기 때문에 기억이 남아요 사람이 너무 아프잖아요 통증까지 기억이 납니다 제 탑3 안에 드는 고통이었어 첫 번째 제일 큰 고통이 노로바이러스고요 의외죠? 두 번째는 교통사고 나서 트럭에 치여갖고 날아갔고 아스팔트 갈려서 거의 뼈가 보일 정도의 고통을 겪은 게 이번 통증 제가 겪어본 것 중에 그 3위 통증이 신경통증 얼굴 신경통증 얼굴에 갑자기 칼로 막 찌른 듯한 3차 신경통 있죠 그런 거 진짜 아파요 근데 교통사고보다는 더 아팠어 그리고 이제 4위가 제 경험상으로는 뭐가 있을까나 뭐가 있지 뭘까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이거다 눈 찔린 거 눈 찔려서 이제 지금 말한 병원 가고 응급실 가고 했던 거 그게 3위가 4위라고 했나? 나 기억력 왜 이래? 교통사고 아니 노로바이러스 교통사고 다음에 이거 교통사 아 왜 이래 말을 왜 이렇게 못하니 아 노로바이러스 교통사고 눈 찔린 거 3위 맞구나 3위가 눈 찔 아니 신경 아 왜 이래 얼굴 신경통이 3위다 3차 신경통 3위 4위가 이제 기억났어 교통사고 아니 나 교통사고를 왜 이래 눈 찔린 거 눈 찔린 거 눈 찔린 거? 다음에 5위가? 코로나 말고 또 뭐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 수두도 좀 고통스러워요 어릴 때 겪어본 건데 수두는 조금 아파 걔 코에 아직도 흉터가 남았어요 짜지 말랬는데 짜가지고 수두도 좀 아프고 다음에 갑자기 고통 랭킹 3 내버렸는데 그리고 코로나도 조금 아픕니다 근데 코로나보다 예방주사가 전 더 아팠어요 그래서 코로나는 좀 뺐어 코로나 걸려봤는데 별로 안 아파 그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거죠 제가 안 아프다고 해서 다 안 아픈 게 아니고 예방주사는 2차까지 맞았는데 아팠습니다 근데도 걸렸다는 거 코로나 예방주사 효과가 없던데 그래서 아 난 효과가 없나 봐 젠장 왜 2차까지 맞은 거야 이렇게 알았으면 괜히 맞았다 맞지 말걸 그랬는데 생각해보면 맞았기 때문에 좀 덜 아팠던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사실 그리고 이제 얼굴 3차 신경통 말고 또 뭐 있었더라 아무튼 이 정도?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아 화상 상처 입은 거 더 아팠다 코로나보다 제가 끓는 물 펄펄 끓는 거에 손 잘못 담은 것 같고 피부과 가서 염증 짜내고 화상으로 치료받은 적 있거든요 너무 아파 불에 닿는 그 고통이나 끓는 물에 손 넣기 막 피부 타들어가는 거 투니를 매길 수 없으면 아까 아프다 그리고 아까 말한 치과나 그 이빨 통증 근데 치과는 별로 안 아프고 치료받는 도중에는 안 아픈 건지 모르겠는데 치료받는 고통보다는 사실 주사기 넣었을 때 그게 더 좀 더 아프긴 하고 잇몸 마취 근데 잇몸 마취도 별로 안 아파요 제 기준으로 고통을 좀 잘 참는 편인 듯 사랑니 뽑는 것도 별로 안 아팠고요 제 기준으로 사랑니 제가 운이 좀 좋았어 그리고 또 뭐 있더라 아, 그 이빨은 충치 생겼을 때 말고요. 갑자기 이빨이 아플 때가 있으면 그게 진짜 아프다. 충치로 아픈 건 덜 아프다. 근데 충치가 없는데 갑자기 이빨이 아프다? 너무 아프다. 이제 어쨌든 치아관련 그게 좀 아프고요. 그다음에 귀, 귀도 은근 아프다. 중이염 두 번 걸리고 귀에 곰팡이 균도 막
감염돼갖고 아파서 이비인후과 간 적이 있는데 귀도 은근 아파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더라? 아, 하혈! 하혈 진짜 아파요. 하혈은 죽을 것 같아. 아무튼 뭔가 고통 순위를 매기는 약간 그런 이상한 영상을 변질이 돼버렸는데 기억력에 의거해서 아무튼 고통을 제가 굉장히 많이 느껴봤지만 1위는 노로바이러스입니다. 1, 한 걸음 걸을 때 발가락이 딱 땅바닥에 닿는 순간부터 딱 그 발끝에 내딛는 순간까지 온 고통이 다 전해지는 게 노로바이러스다. 너무 아팠다. 이건 제 기준일 뿐이에요. 눈 실명될 뻔한 것보다 노로바이러스 솔직히 더 아팠어. 아픈 걸로 따지면 무서운 거는 실명되는 그 위기에 놓인 게 더 아팠죠. 어쨌든 그 이후로 철사를 제대로 치우고 방 청소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해결이 잘 됐습니다. 눈 시력이 안 좋아졌어요. 근데 다치고 나면은 시력이 안 좋아지는 건 팩트인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나아졌고요. 그렇게 이제 실명될 뻔한 위기를 헤쳐나가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는데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만 눈 관련된 게 이렇게 무서운 건가요? 공감을 좀 받고 싶었어. 나만 이렇게 눈화장이 무서우며 서클렌즈가 무서우며 손을 갖다 댈 때마다 눈이 막 안 뜨여지고 너무 아프고 막 무섭고 눈 다치면 죽고 싶을 만큼 무섭다는 거. 나만 그럴까? 안과가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치과보다 100배는 무서운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치과보다 안과의 무서움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재미없는 썰인데 한번 풀어보고 싶어서 영상을 킨 거고요.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럼 인사할게요. 여러분 안녕.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뿅.